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95번지 홍제동 301번지에 위치한 홍제고가차도 연장 375m, 폭 15m 왕복 4차로의 홍제고가차도는 북단으로 통일로와 남단으로 의주로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내부순환도로와 홍제천이 위치하고 있다. 홍제고가차도는 1977년 홍은사거리 교차로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지만 건설된 지 35년이 지나 안전성과 기능성이 떨어져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홍은사거리는 내부순환도로 이용 차량이 몰려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고가차도 주변으로 상가 및 초등학교가 입지하는 등 주변 환경과도 적합하지 않아 민원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시는 교통기능 향상과 도시경관 개선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가차도를 철거하기로 계획했다. 또한 통일 의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개통된 후 고가차도를 통과하는 차량과 중앙차로로 진입하는 버스가 뒤엉켜 교통체증이 더욱 극심해지는 이유로 철거는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하게 되었다. 철거 준비가 한창인 홍제고가차도 철거 현장. 매일 엄청난 교통량을 기록하는 지역에서의 작업이기에 준비 과정부터 철저하다. 특히 혹시나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은 철거 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한시도 멈출 수 없다. 철거 시작을 이틀 앞둔 1월 25일 완벽한 철거 작업을 위해 모든 작업자들이 매진하고 있다. 2012년 1월 27일 밤 홍제고가차도 주변에 교통통제가 시작되었다. 지나는 차들을 우회시키고 차단벽으로 임시 차선을 만든다. 고가차도 철거는 우선 전면 차량 통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고가차도의 한 개 차로를 운행, 상하행선 모두 세 개 차로를 유지할 계획이다. 잠시 후 통제가 완료되고 고가차도의 한 차선이 열렸다. 통제 작업이 끝나자 들어오는 커다란 중장비들. 고가차도의 시점부와 종점부의 철거 작업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도로 표면에 아스콘을 제거한 후 도로를 높이고 있던 토세를 파내어 반출하는 작업이 밤새 이어지는데 그 흙의 양은 무려 24톤 트럭 500대를 채우는 양이다. 철거 작업이 시작된 지 6일. 고가차도는 전면 통제되었고 영하 15도의 혹한 속에서도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통행하는 시민과 차량의 안전을 위해 가림막 설치 작업을 한다. 작업자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현장 속에 몸을 맡긴다. 가림막 설치 작업이 끝나면 이때부터 철거 작업의 핵심인 절단과 인양 작업이 시작된다. 철거 작업 현장에 두 종류의 절단 장비가 등장했다.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강도를 활용한 특수 장비, 와이어소와 휠소다. 난간 작업은 이 두 장비로 고가차도의 난간과 슬라브를 잘라내고 잘라진 난간 조각을 크레인이 들어올려 처리하는 방식으로 철거 전에 먼저 진행해야 하는 주요 작업이다. 6m 길이의 난간 조각 하나의 무게는 약 3톤. 70개에 이르는 이 난간들을 모두 인양하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게다가 야간 현장은 위험이 배가 되는 일.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손을 늦출 수 없다. 고가차도 하단에서는 비계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고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파쇄물 처리 작업과 도로 상판을 제거하는 작업까지 현장에선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철거 현장에 거대한 크레인이 등장했다. 80톤 이상의 무게를 들 수 있는 550톤 크레인. 본격적인 인양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이제부터 더욱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 기다리고 있기에 작업자들의 표정에도 긴장이 가득하다. 고가차도 철거 작업의 하이라이트. 중앙부 상판 인양 작업. 길이 30m, 너비 2m, 무게 82톤에 육박하는 고가차도의 상판을 분리해내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35년 동안 수많은 차들이 지나다녔던 길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서울 서북부 지역, 현대화의 상징이었던 홍제 고가차도가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철거 16일째. 반대편에 다시 등장한 대형 크레인. 야간 작업을 앞두고 크레인의 길이를 연장해주는 붐을 설치하는 중이다. 준비를 마친 크레인이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절단된 상판을 들어올려 인양하는 크레인. 상판 인양 작업은 조금이라도 균형이 흐트러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작업이다. 도그 아래에서 상판을 묶은 밧줄을 열심히 잡아당기는 사람들. 줄을 잡고 사투를 벌이는 이들의 역할은 크레인에 매달린 상판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일이다. 이들이 있기에 안전한 인양 작업이 완성된다. 상판을 드러내고 나면 도로를 받치고 있던 교각 해체까지 모든 작업이 톱니바퀴 맞물린 듯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철거해야 할 상판은 모두 49개. 하나의 상판을 제거하는 데에도 1시간이 훌쩍 넘기 때문에 상판을 모두 제거하는 데에는 일주일 이상이 걸린다. 철거 작업 22일째. 마지막 상판 인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작업자들도 훨씬 더 분주히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고가차도의 정중앙부는 위쪽에 내부 순환 도로가 막혀 있어서 대형 크레인 두 대로 동시 작업을 해야 하는 고난이도 구간이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하에 철거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 중앙부만 남아있는 고가차도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거대한 상판을 트레일러에 싣는 일도 만만치 않다.
작업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거의 사라진 보가체로 마지막 상판이 공중으로 떠오르고 마지막 작업까지 무사히 끝이 났다. 홍제 고가차도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완전히 사라졌다. 이틀 후 홍제 고가차도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 길을 다치고 다시 아스팔트를 깔아 새 길을 만든다. 새로운 길에 새로운 신호등이 생기고 새로운 길에 새로운 차선이 그려지고 있다. 35년간 제 의무를 다한 고가차도를 대신해줄 새로운 길이 완성됐다. 고가차도의 철거 후 도로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도로가 확장되어 차량 흐름이 좋아지고 고가차도로 인해 단절되었던 중앙버스차로 전 구간이 연결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졌다. 시야를 가리고 있던 고가차도가 사라져 도시경관이 개선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고가차도 철거 후 플랜카드 개첨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이제 시민들은 지역상권 활성화까지 기대하며 또 다른 희망을 꿈꾸고 있다.